식이 안 되신다 그러셨죠? 아 이게 네. 그 보니까 할머니 계약이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할머니 계약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큰님 고가가는데 보니까 할머니 계약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다가 갑자기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뭔가를 조작을 하시고 나서 안 되시는 거예요? 어떤 거?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만져서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뭔가를 만져서는 거 아니고 그래서 원래부터 안 되었다가 제가 메모를 뺐다가 같이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멀쩡하게 잘 사용하다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뭐, 그리고 나서 메모리 한번 뺐다 꽂았다 해봤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가끔 이렇게 끌 때가 있고 네. 갑자기 하다가 그 마음대로 꺾일 때가 있어요. 꺼질 때도 아 꺼질 때는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랄까 모니터를 실력이 됐는데 끄다가 갑자기 네. 검은 하모니 바로 바꿔버려. 이게 모니터 두 개가 끄는데 갑자기 한 곡을 갔다가 갑자기 두 곡을 갔다가 갑자기 검은 하모니로 돼. 그럼 그래픽 카드가 이상한 거 아닐까요? 케이블 불량일 수도 있고 모니터 케이블 불량일 수도 있고 그래픽 카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지금 잠깐 봐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뭐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되잖아요. 괜인데 갑자기 이게 컴퓨터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요. 아예 안 돼버리면 네. 뭔가를 탈부착을 하든가 해결을 해서 파워를 갈든가 해서 되네요 하고서 찾아갈 수는 있겠는데 네. 지금 되잖아요. 그리고 네. 고객님 말씀하 것처럼 됐다 안 됐다 한다 그러면은 안 되는 증상을 또 봐야 되니까 네. 시간이 필요하죠. 봐야죠.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제가 뭐라고 지금 단정 지어서 말씀을 못 드려요. 아 그래? 그럼요. 그럼 지금 되니까. 근데 안 되는 증상을 봐야 이게 안 되네? 그럼 요거를 갈아볼까? 그래서 그걸 갈고 나서 해결을 할 텐데 네. 지금은 되니까요. 근데 이거 오래 걸리는 건지 여기 펜이 다 안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펜하고 상관이 없죠. 이 펜은 어차피 케이스에 있는 펜이지 시스템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니까. 아 연관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꾸 컴퓨터가 화면이 안 나오니까 뭐 껐다 같이 커도 안 나오고 계속 해봤는데도 안 나오고 하니까 이게 뉘어 있을 때는 되거든요? 막 켜서 있을 때는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올라오잖아요. 원래 안 됐겠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봐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안 돼야 뭘 보죠. 되는 걸 어떻게 그 그래픽 카드가 그러니까 원인을 건가? 의심을 하면 다양해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이걸 보고 네. 그래픽 카드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픽 카드 몇십만 원짜리 바꿀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꿨어. 네. 근데 그래픽 카드를 바꿨는데도 똑같네? 네. 그러면 아저씨 얘기 듣고서 60만 원 80만 원 주고 그래픽 카드 바꿨는데 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증상을 봐야죠. 세상 증상을 보고 아 얘가 맞구나라고 했을 때 제가 고객분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네. 지금 잘 되는 걸 가지고 제가 의심만 가서 그래픽 카드 바꾸세요. 메인보드 바꾸세요. 또 그래요? 그럼 파워 바꾸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갈비는 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제한이 돼야죠. 뭐라고 케이스라고 바꿀라 했더니 케이스하고 상관없어요. 네. 그 메모리는 13보다는 24번으로 옮기시는 게 낫고. 일단 메모리는 제가 13에서 24로 옮겨놨거든요. 지금은 이상 없습니다. 아, 이상 옮겨야게? 지금 봐서는요. 지금 제가 5번, 6번 켰는데 지금 계속 잘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더 해볼 수 있는 거는 네. 맡겨놓으시면 네. 제가 3시간이고 5시간이고 더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봐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린다. 아, 그래? 그렇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코입니다. 오늘 PC 한 대가 입고가 됐고 얘 같은 경우에는 조립대행으로 사실 접수가 된 거예요. 조립대행으로 접수가 됐는데 가져오실 때 보니까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조립이 된 상태에서 가져오셨고 여쭤보니까 조립을 하다가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약간 반포기 상태에서 가져오셨어요. 조립이 어느 정도 잘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얘는 그래픽 카드를 세웠네요. 슬리밍 케이블도 이용했고
이거는 꽉 안 꽂혀 있다. 지금 빠져 있어요, 반. 지금 다 안 꽂혀 있는 상태예요. 여기도 핀제도 제대로 지금 안 꽂혀 있어요. 여기서 살짝만 빼볼까요? 빠지죠. 꽉 안 꽂혀 있고. 자, 그럼 뒷면을 좀 볼까요? 아이고, 복잡하다. 아, 순행도 설치를 못 하셨군요. 이게 지금 리안니 갤러헤드 360 순행으로 보이는데, 설치를 못 하셨네요. 선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죠. 이거는 뭐지? 이거 다 떼야 되겠다. 이거 다 떼고 하나하나 제가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 쿨러는 에코 크리스탈 쿨러인가? 그럴 거예요. 시스템 쿨러. 자, 필요 없는 선, 필요한 선 하나하나 빼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선은 또 무슨 선인지 모르겠네. 이거는 어디서 나온 선이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때 보니까 여기 경첩도 약간 휘어가지고 좀 삐뚤어졌더라고요. 유리가 안 깨지길 다행인 것 같아요. 잘 빠지지도 않는다. 뭔 선들이 또 이렇게 뭉탱이로 여기 다 모여있네. 아마 DLS21 시스템 쿨러를 메인보드에 RGB 연동시키려고 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사오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RGB 연동할 때 쓰는 케이블이거든요. 요걸로 해서 연동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드네요. 일단 그래픽카드는 라이저 카드, 라이저 킷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장착하면 화면이 안 떠요. 바이오스에서 젠3로 그래픽카드 젠3로 변경을 해야 정상 동작을 하고요. 고객분이 요청하시는 케이스, 시스템 쿨러, 그리고 리안니 순행 쿨러 전부 다 메인보드 RGB 5V 연동 다 시켜놨고요. 얘도 메모리 방열판이거든요. 메모리 방열판도 5V RGB 전부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약간 아쉬운 건 그래픽카드는 지금 연동이 안 돼 있어요. 얘도 여기 단자를 보니까 5V 헤더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을 것 같아요. 고객분한테 얘기해서 이거 좀 케이블을 가져오시면 연결을 해드리든지 하면 될 것 같고, 문제가 좀 있네요. 제가 다시 재조립 테스트 하다 보니까 이 리안니 헤더 RGB가 빨간색으로만 나오고 변경이 안 돼요. 지금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다 보이긴 하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멍든 것처럼 일부는 시커멓게 변해 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메인보드 연동 프로그램으로 아우라 싱크 해보는데 지금 보면 그래픽카드 빼고 다 연동이 되죠. 지금 보면 얘만 지금 변동이 안 돼요. 이러한 문제점이 하나 있네요. 아무래도 이 워터블럭 LED 쪽이 고장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케이블은 제가 뭐 탈부착 다 해봤는데 동일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뒤에 선 정리는 하다가 말았어요. 하다가 왜냐면 워터블럭 만약에 리안니 순행쿨러 AS 받으신다고 하면 다시 또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말았습니다. 아, 이거 선이 엄청 많아요. 5V RGB 헤더는 상당히 많은 양의 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1:4 분배선 이용했고요. 그래도 모자르네요. 그래픽카드까지 5V RGB 헤더 연동 딱 됐으면 완벽하고 플러스 리안니 워터블럭 LED까지 정상 작동했으면 퍼펙트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하고요. 일단 요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객분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안 되신다고 하셨죠? CPU 바꾸고 나서부터 전체 작동이 돼가지고. CPU 바꾸셨다 했죠? 네. 몇으로요? 3500X에서 5600X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어요. 했어요? 네네.
단순히 CPU만 딱 바꿨는데 안 돼요? 네. 보드 다 드러냈어요? 아니면은? 보드는 안 드러냈어요. 이 상태에서 했어요? 네. 그래픽카드 뽑고, 쿨러 빼고. 혼자 할 때 힘드셨겠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네. 아빠가 도와줘가지고. 아. 일단은 첫 번째 잘못된 거, 얘 때문에 화면이 안 뜨는 건 아니에요. 쿨러가 뒤집혀 있어요. 아마 떼고 붙이면서 얘를 뒤집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이렇게 나가요. 바람이 얘 라디에이터를 불어줘야 되거든요. 얘는 뒤집혀 있고. 이 상태에서 한번 켜볼게요. 진짜 화면이 안 뜨는 게 맞는지. 이거 저런 스위치 맞는데? 왜 안 켜져요? 저도 그래서. 지금 안 켜지는데? 네, 아예 본체가 작동을 안 해서. 아, 아예 안 켜진다고요? 네, 화면이 안 뜨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본체가 작동을 안 해요. 아, 아예 전원 자체가 안 들어온다? 네네. 일단 역순으로 가야죠, 뭐, 그럼. CPU부터 봐야죠, 다시. 네. 왜냐면 그전에는 이상 없었다고 하시니까. 네네. 바이오스는 그러면 3500X 물려놓은 상태에서 한 거죠? 바이오스 업데이트. 네, 3500X. 썸을 너무 많이 바르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 당구장 표시로. 엄청난 당구장 같은데. 안으로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단 보드를 떼서 세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보드 드러내야 돼요. 네. 이건 세정제예요. 아. 네, 이건 그냥 압축공기고 전기 제품들 접전부활체라고 세정제. 안 먹는다. 보드 나갔나 보다. 보드는 혹시 바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5600에 맞는 보드는 있어요, 있기는. 올라오죠. 라이젠 5600X. 네. 그러니까 CPU는 이상 없고, 보드가 문제다. 보드. 네, 보드가 슈트가 난 건데,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네. 예, 어떻게 고장난지, 쇼트가 나는 건지. 레메도 문제 없나요? 메모리도 지금 인식은 잘 되네요. 8기가 2개 인식 잘 되고요. 정말로 이상이 있냐 없냐 하고 테스트를 하려면 저한테 앞으로 3시간 이상은 시간 주셔야 돼요.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테스트 하려면 1시간 반 걸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테스트 했을 때 이상 없어요 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메모리는 정말 이상 없어요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별 문제는 없어 네네. 보인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픽카드도 별 문제는 없어요. 네. 메인보드만 문제가 있다. 네. 어떤 걸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일단 그래픽을 원래 잡아두고 있었는데 그래픽이랑 램 정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픽카드는 요즘 구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쿨러 귀엽네. 일단은 고객분 라이젠 3500X고요. 메모리 12기가면 8기가 플러스 4기가일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8 플러스 4일 거예요. 네. 그래픽카드는 710. 그래픽이 너무 딸려가지고. 그럼 하시고 싶으신 게 여기서 어떤 메모리 올리시고 그래픽하고 그러니까 네. 일단 좀 전체적으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뭐 네. 마땅히 뭐 CPU를 바꾸기 3500X면 그래도 뭐 가성비적으로 아직까지 쓰셔도 네. 될 것 같고 그래픽카드가 문제죠. 뭐 얘는 다른 거는 더 손댈 건 없어요. 보니까 메모리 네. 4 빼고 88에서 16을 꽂으시든가 네. 16, 16, 32를 꽂으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결론은 그래픽카드네요. 여기 또 흙도 안 겨지네. 여기서부터 사실 업그레이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픽카드를 낄까 말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혹시 만약에 CPU까지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아예 이걸 판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몇을 꽂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네. 지금 얘가 B450 보드잖아요. 네. 얘가 터프 B450이거든요. 네. 몇을 하실 건지 라이젠 뭐 5600X 뭐 이 정도까지는 다 가능해요. 보통 B450 보드에는 보통 5600X까지는 장착하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그래픽카드하고 CPU까지 바꾸기에는 금전적인 비용도 많이 나갈 텐데요.
그 정도 생각하셨다 그러면 작업하는데, 그 정도 생각 안 하셨다 그러면 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RTX 3060, 3070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봤을 때는 파워도 바꾸셔야 될 거예요. 파워도. 어떻게 해야 되지? 원래 저는 그래픽을 좀 바꿀 생각이었어가지고 바꿀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3060이든 뭐 장착은 가능한데 비용대가 쉽지 않다 이거죠.